자기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형감각이랄지 또 근력이랄지 이런 능력이 생기면서 신체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요. 등산이란 활동 자체가 조금 인내심을 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욕구를 조절한달지 또 어떤 좌절에 대해서 이걸 견뎌낸달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 생길 수 있고요. 그게 이 동물의 이름은 뭐고 또 식물의 이름은 뭐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것보다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올라왔으니 이젠 좀 천천히 가볼까요? 가을 산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자연물들이 가득한데요. 엄마 또 죽었다? 버리게미. 아니야, 일로 와봐. 뭐야? 이거 상수리 나무 모자 같은 상수리 열매 모자 같은데 이렇게 뚜껑. 같은 종류의 나뭇잎이라도 모양과 크기,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호기심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아주 좋습니다.